063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 은는 CD밴 관리, ATM 관리 등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종합관리를 위해 2000년 한국신용정보의 금융사업본부가 분사되어 설립 ATM 관리 사업은 은행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점포와 점외 CD/ATM 기기의 종합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서비스업 금융자동화기기 관리 외에 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무인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주차사업과 무인자동화기기 키아스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CD밴 사업 및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종합관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로부터 분사하여 2000년 1월 설립됨 대시 주요 사업으로 ATM 관리 사업, CD밴 사업, 현금 수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무인 주차장, 무인 자동화기기 키아스 분야에 진출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업체인 나이스 CMS 주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나이스 파크 둔산 주 등을 보유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CD밴 부문의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 무인 주차장 사이트 확대 영상 보안 솔루션 부문의 매출 본격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중단 영업 손실 제거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CD밴 부문의 이용 확대. 신규 사업인 전기차 충전 사이트 확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의 구축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10일 기준 개장 전 한국전자금융의 시가총액은 17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7위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상장 주식수는 3,414만 7,728주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퍼은 20.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5,7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143억 원, 1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90억 원, 87억 원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3번지 25%이고 유보율은 1158.7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